한경순. 네. 박순나. 네. 서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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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관순. 네. 유혜덕. 네. 고기장. 아직도 17명이 안 돌아왔습니다. 와우. 아직도 밖에서 총소리가 들리는데 우리 이화 학생들 매우 걱정됩니다. 조국을 위해서 만세를 부르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학생들은 첫째로 학교 당국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 학생들 나가지 못하게 대문 잠갔는데 저 학생 유관순 나를 욕하고 대문을 열고 학생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매우 섭섭합니다. 이 다음부터는 주의들 해요. 그러면 각 방으로 들어들 가요. 얘 간수나, 너 때문에 언니들이 자퇴갔다는구나. 자퇴간 사람이 언니들 뿐이요. 온장한 사람들이 다 자퇴가고 쓰러지는데. 그래도 부교장은 너 때문이라지 않아? 자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느냐가 문제지. 종일 만세를 불렀더니 몸살이 날 것 같아. 나도 다리가 막 쑤시고 어깨가 떨어지는 것만 같아. 문제라! 문제라! 문제라 너! 예, 누구야? 문 좀 열어줘, 문. 빨리 문 좀 열어줘, 문. 양복 언니, 문 좀 열어줘. 언니, 빨리 들어와, 빨리. 빨리 들어와요. 울지 마라. 들어왔는데. 울지 마라, 언니. 아니, 울지 마. 밖을 내려가죠. 헌병을 쫓아와. 얼굴 좀 봐. 아이, 놈들이 총대를 어떻게 때리는지. 얘들아, 나 좀 숨겨줘. 응? 나 좀 숨겨줘, 빨리. 아니. 여보세요. 무슨 요리 허락도 남의 기숙사 함부로 들어오는 거야? 방금 일요일에 쫓겨온 계집애 여기 들어왔지? 빨리 내놔! 쫓겨온 계집애? 그런 애는 없을 겁니다. 거짓말 마! 빨리 뒤져! 안 됩니다. 사람의 직권으로 허락할 수 없습니다. 네, 됐어! 이게 무슨 무리한 짓이오? 여학생 기숙사에. 열지 마라. 고. 개 같아. 다른 방을 다 지켜봐도 그녀의 말은 없으니. 빨리 묶어. 헌병대에 데려가서 주례를 타야 그녀를 내놓겠어? 이건 무리한 짓입니다.
아무 뒤도 없는 사람을 함부로.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사장 선생님이 무슨 일을 가시나요? 안 돼요. 어쩌려고 해요. 안 돼요. 안 돼요. 쌀쌀하게 불어오는 매서운 바람은 우리들 손에서 떨어진 태극기와 삐라를 하나씩 둘씩 날리고 있을 뿐 학교 운동장은 텅하니 비어있었다. 이화학당 학생들이 만세를 불렀다고 놈들은 우리를 내쫓았다. 학교 대문을 판장으로 가로막고 두 놈, 세 놈씩 보초를 쓰고 있었다. 춘언니 애덕이와 함께 기차를 타고 천안으로 내려갔다. 내로 가는 길이에요. 따라와. 어디 살고 있어? 천안에 내 살고 있어요. 응? 정성. 이놈아. 김복달입니다. 자식, 내 저 계집애 보고 뭐라 그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몰라? 뭐로 왜 이거? 너희들 이리 와. 어느 학교 다니는 기집애들이냐? 이화 학당입니다. 유학당? 어디 학교냐? 서울에 있습니다. 야수 믿는 학교지? 네. 이 칼은 사람 죽이는 칼이지? 사람 죽이는 칼은 그거 아니에요? 이건 연필 죽이는 칼이에요. 너희들은 기집애들이니까 내보낸다. 집에 가서 봉투를밖에 있어야 해. 서울에서 보고 들은 얘기 절대로 해서는 안 돼. 나가. 여봐, 내보내. 천안서 진천으로 가는 길을 접어들면 40리 떨어져 있는 곳이 내 고향 안해장터다. 오래간만에 고향길을 걸으면 마음이 시원할 것만 같았는데 산천초목이 뭐다 졸고 있는 듯이 서글프게만 보인다.
철로길에서나 신장목가에서나 놈들은 올빼미 눈같이 부릅뜨고 있어 마음을 놓고 다닐 수도 없다. 여기. 이리 와, 이리. 너희들 아래당 들어가는 길이지? 네. 넌 누구냐? 애덕이에요. 한동리에 살아요. 너희 아버지가 유진군이지? 응? 너희 아버지 바가이로야. 집에서 만세 부리면 안 돼? 네. 이리 와. 에이. 네. 너는 결국 깨이고. 어머. 우리 집 식구들 잘 있니? 응. 잘 있긴 할 거요. 못 만나봤니? 만나보는 게 뭐예요? 저 요즘 두 사람이 중중거래도 잡아가는 탓인데. 그럼 여기도 만세를 불렀니? 학원 학생들과 아저씨 몇 분이 짜가지고 만세를 부르려고 했는데 그만 재만이란 놈이 찔러 맞췄어. 저런? 그래 어떻게 됐어? 뭐지? 온통 얻어맞는다. 잡혀간다. 야단 목적이었었어. 어머나, 큰일 났구나. 근데도 이만저만한 큰일이야? 인들도? 집에 가면 조심해야 돼. 그래, 고맙다. 들어. 예, 만순아. 응? 절대 비밀이야. 말하면 안 돼. 알았어. 예, 나 집에 내려면 가지고 갈게. 그래, 빨리. 잘 가. 맛있는 거 사왔어? 아이, 미안하다. 누나가 밥 비우느라고 아무것도 못 사가져왔어. 응? 저희 집 식구는 다 뭐 하세요? 뭐야? 언니야, 잘들 있을 테지. 요즘 자주 만날 수가 없더라. 그럼 전 집에 가봐야겠어요. 언니야, 얼른 가봐라. 요즘 시국이 뒤숭숭해서 저놈들이 이렇게 서 있는 것만 봐도 푹 들어간단다. 얼른 집으로 가봐라. 네. 안녕히 계세요. 언니 잘 가. 꼭 한번 찾아갈게. 꼭 찾아와. 안 너희들은 저리 좀 가노라. 싫어. 누나가 아무것도 안 주는 거 뭐. 그래, 내 돈 줄게. 응? 야, 신난다. 아, 나 먼저. 누나, 그래. 나도 줄게. 나 먼저 줄게. 너희들 말이야.
외놈 가게에 가서 사 먹지 말고 응. 공부 할아버지는 있지? 응. 거기 가서 엿 싸먹어. 응. 난 늦게 가서 사 먹는다. 예, 관순아. 네? 너희 오빠가 공지에서 도망해 왔단다. 네? 어디 있어요? 제 곁에 숨어 있어. 얼른 일로 오너라. 네. 관호가, 오빠? 응? 오빠? 관순이야? 웬일이야? 오빠는 웬일이야? 말 마라. 공주에서 만두를 부려고 했는데 누가 찔렀단 말이야? 내가 주모자거든? 그래서 집으로 도망온 거야. 글쎄, 여기서도 너희 아버지가 교양하시는 학원 학생들의 업무를 그 재만이란 놈이 현동대에 찔러서 지금 모자리 붙들려가서 주지경을 친단다. 얘 서울은 어떠냐? 아유, 서울에서도 아주 굉장해요. 아, 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학원에 가셨지. 네. 그래, 만세를 부리려던 사람을 잡아갔으면 그만이지. 그것이 우리 학원과 무슨 관계가 있어서 폐자란 말이오. 이 사건에 가담한 사람 대부분이 이 학교 학생이란 말이오. 그러니 우선 책임을 지시고 학원을 폐지시키라는 것입니다. 조희원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학원을 폐지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지요. 교육을 반대하고서야 어찌 문화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어. 교육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상을 반대하는 것이지. 그러니 내일부터라도 학생 오지 말라고 하쇼. 자라고 캄캄하지? 누나? 응? 그럼 왜 별은 밤새 그렇게 자지 않고 반짝반짝거리는 거야? 그건 우리가 잘 자나 못 자나 보느라고 그러는 거야. 왜 그래? 별이 파수병장인가?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람이 하나 태어나면은 저 하늘에도 별 하나가 생겨나는 거야. 그럼 우리 별도 있게? 잊고 말고 가르쳐줄까? 이리들 다 간정. 응. 저 하늘에 제일 큰 별이 아버지 별이고 응. 그 다음 큰 별이 어머니 별이고 또 저 아래에 있는 별이 오빠 별이고 또 저쪽에 있는 큰 별이 누나 별이고 아, 그다 또 저기 반짝반짝하는 별이 관복이 별이고 또 저 아래 조그만 별이 관석이 별이야. 에이, 진짜. 그런데 누구든지 죽으면은 저 임자별이 와서 그 사람의 영혼을 데려간대. 그럼 누나가 죽으면 저 별로 가고 내가 죽으면 저 별도 가? 그럼 그러길래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그런 노래가 있잖아. 근데 누나, 응? 또 서울 가? 가고 말고? 집엔 돈 없다는데. 걱정 없어. 고학이라도 하지 뭐. 자, 그만 엄마가 기다리신다. 가자. 선생. 유 선생. 아이고, 아이고, 어서 오시오. 아이고,
어둠 밤중에 어쩐 일이시오? 댁의 아들 관옥이가 집에 와 있다는데. 우리 앤 공주에서 오지 않았는데요. 말해 마! 공주의 행정대에서 연락이 왔어. 좋아, 알고 왔으니 우리가 수색할 테. 잠깐만. 네. 백일! 여기가 네 방이냐? 네. 돌아온 게 아니라 전에 쓰고 다니던 헌모자예요. 거짓말마! 이것 보세요, 헌모자 아닌가. 근데 제가 거들어 드리죠. 놈도 잡아서 가둬야 돼. 확실한 단서가 잡히기 전에 손을 댈 수 있나요? 그래. 아?
응? 그놈이 나한테 돈이나 300개 안고 간 지도 벌써 3년이 넘는단 말이야? 응? 그동안에 주 한 푼도 주지 않은 게 죄가 아니란 말이야? 아? 아, 돈이야 갚으면 되는 거지만 대체 요구하는 놈은 전에 뭐라든지 할까? 이랑 아빠에게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든지 논과 밭을 다 팔아가지고 예배당을 짓고 학원을 세웠답니다. 문제 요점은 그거야. 무슨 생각으로 그것을 지었을까? 그거야. 맨들 알 수 있어? 가야시상을 산양캐라고 한 놈도 바로 그 육아놈이야? 직업이 그런 걸 욕먹어도 할 수 없죠. 응? 대체 그 놈이 양반이라는데 그놈 무서워하는 것도 없나? 네? 뭐 무서워하는 거요? 일반 사람이 벌거벗고 춤추는 것을 제일 무서워한답니다. 에? 뭐? 춤추는 거? 어떻게? 이 그렇게 추는 거 말이지? 유사! 유사! 어디서 가? 유사! 어디서 가? 이소가, 이소가. 고마다상이요? 웬일이요? 우리 돈 300구야 안 주로 돼야? 안 주면 춤출 때야? 줘서 가. 이렇게. 고마다상이 술 취하셨군. 망측스럽게 그건 뭐예요? 어서 집에 가요. 당장이나 돈이나 내놔. 안 내놓으면 알지? 안 놔줬을까? 이게. 가라. 저서 가. 그렇죠. 가라, 가라. 빨리 가라. 가라, 가라. 고맙소. 기어이 뺏겼군. 예, 끝까지 버텨봤지만 할 수 없었어. 이 나라를 바로 세워줄 인재를 길러낼 수도 없게 됐구려. 그렇소. 여보, 조영감, 저기 좀 보. 그 놈들이 한동안은 살림을 조사한다고 쏴다니더니 이제는 말까지, 응? 청량을 하는구려. 외놈들이 현령을 앞대비로 내세워가지고 마치 뇌가 복립을 먹듯이 먹어들어가는구려. 예, 그 옛날 김유신 장군 같은 분이 오늘에 계셨더라면 저놈들이 꼼짝이나 하겠소? 아무렴은요.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아니, 이게 누구냐? 정성이 아니냐?
네. 천안 형님 내 재패 갔다더니? 어제 혼배 내 손 뒤에 나왔어요. 근데 관옥이 자리 있나요? 관옥이는 몰래 도망쳐 나와서 집안 뒷방에 숨어있단다. 어서 가봐라. 관옥이가 무척 보고 싶었어요. 난 보고 싶지 않든. 아주머니도요. 아휴 눈물 맞다 이 자식. 어서 날 따라오느라. 어떻게 알아요? 요 생쥐 같은 놈, 너 관옥에 집 들어가서 뭐라고 그랬어? 응? 응? 관옥이 자 보고 싶다고? 응? 관옥이가 집에 숨어 있지? 네. 어느 방이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외신? 외신 몰라? 말하겠어요. 응? 말해봐. 그때도 숨어 있고, 그 감자구 속에도 숨어 있어요. 오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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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감천리 강산이 돌아온스러워도 무심히 잠자는 듯한 내고장의 사람들. 나는 그들을 붙잡고 애원도 해보고 하소연도 해보았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나는 내봉에 올라갔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갈보리 산상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마음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것 같이 아내 장터에 살고 있는 우리가 피를 흘림으로써 나라를 찾게 되는 것을 더욱 뼈가 저리도록 느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서 대한의 딸 관순이가 간절히 비옵나니 저에게 위대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한번 온다는 게 늦어서 미안해요. 요즘은 경계가 심해서 거리에 마음 놓고 돌아다니지도 못한다면서? 말마루, 숨도 크게 못 쉬게 한다오. 우리가 서울을 떠날 때 제각기 고향에 돌아가 일하자던 약속은 어떡하지? 실상은 그것 때문에 왔소. 이대로 있다가는 전국에서 일어나는 이 운동에 우리 고울만 빠지게 됐어. 언니, 이 지도를 봐요. 우리가 연락을 해야 할 마을이야. 천안서, 진천까지, 저치원서, 청주까지 이 안에 있는 40여 부락을 동원시켜야 해요. 앞으로 열흘이면 3월 초하루자 장날이거든. 그날을 이용해. 열흘 안에 이걸 다 어떻게 돌아다녀? 오늘부터라도 시작하면 되지 않아요? 그건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우리 계집애들 말을 듣겠니? 그도 그래. 어라, 유병기 할아버지를 만나면 될 거야. 그분이라면 누구든지 믿지 않아? 글쎄, 어떻게 될까? 걱정 없어. 하는 데까지 하는 거야. 한 사람이 모여도 좋고 열 사람이 모여도 좋고 정 안 되면 나 혼자라도 나서야겠어. 그럼 나하고 할아버지 집까지 갈까? 아주머니 안녕하셨어요? 관순이 참 오래간만이로구나. 뭐 줄 게 있어야지. 밟는 밤이나 좀. 고맙습니다. 어서. 네. 너도 하나 뭐? 네. 너희들이 하는 이야기 내가 다 들었다. 어머나, 아주머니 다 들으셨어요? 들으면 무엇이니? 에이, 여기 밖에 내지 마.
아주머니도 경치시고요. 내 걱정은 말고 너희들이나 잘해라. 합방 이후에 우리 친척들이 의병이 돼가지고 외놈들과 싸우다가 돌아가신 양반이 한두 분이 아니시다. 딸이라고 못할 것도 없다. 너희들이 나가서 만세를 부르다가 쓰러지면 내가 뒤를 대서마.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그건 내가 할 말이다. 거 봐, 우리 어머니 깔 보다간 그 코나시더라. 정말이야. 예. 하지만 불행히도 때를 놓쳤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아닙니다, 할아버지. 때는 익을 때로 익었습니다. 외놈들이 억눌럭수록 저희들의 적개심은 더 깊어갑니다. 고사하긴 그전보다 더... 아무 걱정 마시고 할아버지 이름 석자만 빌려주세요. 그리고 할아버진 가만히 앉아 계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뭐다? 안 된다. 온 고을에 외놈들의 손이 닿았다는 것이 없다. 나는 결코 내 목숨이 아까워서가 아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칠까봐 그러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거라. 언니, 할 수 없어. 우리끼리라도 해봐. 될까? 언니하고 둘이면 돼. 안 되면 죽기밖에 더 올라고. 또 만나요. 내 갈게. 얘가 어저께 나갔다 들어오더니 신혈이 갑자기 더하는구나. 네. 언니, 어떻게 이렇게 아파서? 언니만 믿고 이 일을 고사하려 했는데 언니마저. 관순이, 혼자서 수고할 것 없이 연기 거울은 내가 뛰어맞지. 위험합니다. 남자 어린이 나돌아다니면. 공학원 학생들이 모두 재택갔는데 선생이란 작자가 이렇게 죽지고 앉았으니 내 마음이 괴로이. 그러지 마시고 김 선생님은 뒷배를 봐주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럼 여보, 당신이 나서서 관순이를 좀 도와주거려. 그렇지 않아도 저를 주목해 주시기만 기다리고 있는 참이에요. 이럴 때는 우리 같은 어수룩한 부인네들이 생겼나 한걸요? 아, 됐습니다, 사모님. 이번 일에 제인을 믿고 의논하던 애도 언니까지 자리에 눕게 되어서 나도 낙심은 했지만 이래 동안을 밤마다 매봉에 올라가 기도를 드리고 다시 용기를 얻었다. 그리고 나서는 가는 곳마다 내가 하는 말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반겨주고 자기네끼리 서로 연락을 해주곤 하였다. 그러나 나는 매일 밤 쉬지 않고 날이 셀 때까지 40여 부락을 골고루 찾아다니고 이제 내일이면 음력으로 3월 초하루를 맞이하게 될 때 마지막으로 또 매봉에 올라가서 흥분에 넘치는 가슴을 진정해가며 하느님께 기도를 올렸다. 아버지시여, 날이 새면 3월 초하루, 이 어두운 고을에도 새 역사가 밝혀지는 날입니다. 저희들은 결코 남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었고 우리에게도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자유와 평등이 있음을 세계 만방에 고하려 하옵니다. 이 일을 거행하는 동안 비록 원수의 총칼이 저희들의 가슴을 겨눈다 하더라도 조금도 우리의 뜻을 더럽히지 않음은 물론 우리의 조국과 민족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백배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나는 미리부터 약속했던 통화를 높이 들었다. 내일 아침은 아내 장터에서 틀림없이 만세를 부른다는 신호였다. 어둠 속에서 봉화를 바라보는 나의 아버지, 어머니께서 환기하는 모습이 보이는 듯하다. 아유, 저기, 아, 여보. 간순이가 귀엽고 봉화를 들었구려. 그가 참 장한지요. 간순이가 봉화를 들었구나. 참. 아니, 저게 뭐야? 예? 아, 저거요. 저건 산대 지내는 겁니다. 아. 저 사람들은 산에서 빌기만 하면 모든 일이 다 되는 줄 알지요. 아. 미신은 견치게 좋아하는군. 그것에서는 대개 장날을 이용해서 만세를 부른다는데 우리 아내 장터에서는 별일이 없을까? 에? 이 동네 말썽꾼놈들을 모조리 주장에 쳐놓으니까 아무 일 없겠지요. 근데 서울에서 온 애덕이와 관순이란 계집은 못 들어라고 해서가. 그까지 계집이 되어 하긴 뭐해요. 빨래 나오고 누룽개이나 해먹겠죠. 지금 낭독한 이 독립선언문은 우리 천만동포의 피와 살이옵시다. 내 나라 내 강토를 찾기 위해서 아내 장소가 떠나가도록 만세를 부릅시다. 대한 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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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울란서 파리의 만국 강화회의가 열립니다. 그 자리에서 미국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을 부르짖게 됩니다. 해외에 계신 혁명가들은 벌써 신기식 박사를 대표로 모였습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진단지 한 가지. 이제 우리 일본도 못 가고 뭐가지나 제발이랑 같이. 제발. 아, 제발이 살려나 주시오. 네, 우리도 저 밖에 있는 혁명가들과 소리를 맞춰서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라는 것을 온 세계에 알려야 합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은 서울에서 우리 민족이 당당한 자주민족이요, 우리나라는 5000년 독립국가임을 선언했습니다. 아무리 놈들의 총칼이 무섭다 이루 삼천리 방망국거리서 부르짖는 만세 소리 앞에는 녹실은 붓이 떨리고 말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우리는 현병대 앞으로 가서 우리들의 동지를 구원합시다. 아닙니다. 자유와 평화를 찾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당신들도 우리와 같이 만세를 부릅시다. 예. 자,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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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对呀。
만세! 만세가 무슨 일이든가! 만세! 나 봐봐! 나 아무것도 없이요! 뱃속에 만세만 가득 찼지요! 까라! 아, 만세! 자꾸 때리면 만세밖에 안 나와요! 만세! 만세! 까라! 만세! 만세! 무슨 만세 일 있어?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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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라! 유관순이가 독립한음을 낭독하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너도 불렀지? 네, 따라 불렀습니다. 온통 다 따라 부르는 겹시오. 어이, 고양아! 어? 어서, 유관순 놈을 좀 잡아와! 어이! 유관순이 말고, 또 다른 주머자가 있지? 누나! 그래! 어린 동생들을 아버지의 능력의 손으로 구원하소서. 광도가! 빨리 나와! 가져가 빨리! 빨리! 누나야! 너는 바른 대로 대답 말 못하고는 글씨. 그 아저씨는 거짓말인. 너희 보라고서 몇 명이나 동원됐니? 그건 모릅니다. 무슨 몰라. 그래도 바른 대로 대답 못하고는. 저씨는. 어저께 마술을 불러다가 죽는 사람들을 봤지? 봤다. 너도 죽고 싶으냐? 죽이고 싶으면 죽일 것이지 웬 잔소리냐. 승리가 아주 매수운 기집애로구나. 이 태극기는 누가 그렸지? 내가 그렸다. 내가 짓게 이런 태극기를 다 그릴 줄 아니? 너는 일본기를 그릴 줄 모르느냐? 이 지도인은 동북이 70리, 동서가 50리나 되는 40여 부락을 어떻게 연락을 했지? 내가 직접 찾아다니며 연락했다. 며칠 동안에? 이래 동안이다. 그런 일을 누가 시키더니? 내 마음이 시켰다. 그럼 내가 이 만세 사건에 주모자를 말이? 그렇다.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도 알겠지? 믿지 못하겠으면 증거를 보여주지 마. 대한독립 만세! 꼴이 되는 거야. 날대로 무슨 말을 하라는 거야? 그럼 내 빚을 슬퍼라도 해줄 테니까 가.
될 테냐? 네 애비를 죽일 테니. 죽어자는 저예요.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를 끌러주세요. 네,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 어자, 나다. 놀아서 집으로 가라. 주머니를 대지 않으면 네 손톱을 뺄 테다. 어차피 나의 목숨을 조국에 바치기로 맹세한 몸이 아무리 처참한 형벌이 나를 위협하여도 그런 건 문제도 안 되지만 철없는 동생들은 살아있다면 어느 산골짜기에서 울고 있는지. 형! 응? 나도 엄마 보고 싶어. 나도 엄마 보고 싶어. 관수가 아저씨 댁에 가면 먹을 거 줄 거야. 싫어. 엉덩이 또 잡아가기. 가만 가만 가면 돼.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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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봤습니다. 아저씨 문 좀 열어주세요. 네.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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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기 흘미 온다. 어서 저리 가요. 어서. 아저씨! 간소리가 배고프대요. 없다, 없어. 쉬죠, 쉬죠. 밥 좀 줘. 예, 없다, 없어. 저 너의 삼촌집에 나가봐라. 응? 쉬죠, 쉬죠. 야, 어서 들어가. 아저씨, 아저씨. 나 봤어. 아저씨, 아저씨 문 좀 열어주세요. 네. 가자. 가엾은 것들. 여보, 찬밥이라도 한술 먹여 보냅시다. 헌병대에 살면 경처요. 아무리 가엾어도 우리가 살고 봐야지. 그래도 나 고맙다. 나도 오빠 좋겠어. 가만히 있어. 얘들아, 얘들아. 아휴, 가엾어라. 얼마나 배가 고프겠니? 어서 가져가거라. 어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래 어서 가. 슬픈 일과 억울한 사정은 풀리지도 않고 세월은 흘러 그 이듬해 가을이 돌아왔다. 휴야장 깊은 밤에 달빛만 고요히 철창을 넘어와서 잠 못 이루고 있는 나를 위로하는 듯하다. 사랑하는 내 동생은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가을 하늘에 흰 구름이 내봉을 넘어가고 있는 어느 날, 놈들은 나를 꽁꽁 묶어서 일권 서류와 함께 공주 현병대로 이송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컴컴한 유치장에 있다가 넓은 들에 나와서 맑은 공기를 마시니 가슴이 시원하다. 그러나 모진 매를 맞고 갇혀 있었기 때문에 걸음걸이가 서먹서먹하다. 그것도 그렇지만 내가 나서 자라난 고향 산천을 등지고 장차 어디로 가는 것인가? 가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포악무도한 놈들에게 끌려서 알지 못할 공포의 세계로 가는 내 마음은 다시금 설레이기 시작한다. 만세를 부르고 재판소로 넘어가는데다. 너도 만세를 불렀니? 네. 제가 주모자예요. 아버지, 어머님 안녕하시냐? 만세 부르던 날 아버지, 어머니는 놈들의 총에 맞아 돌아가시고. 뭐? 광석이, 광복이도 불 속에서 다 죽었어요. 뭐? 유관순이가 누구지? 네, 접니다. 서울서 변호사라는 분이 너를 면회하러 왔다. 절대 없는 말을 하면 안 돼. 네. 저희가 유관순. 어머나, 어머나, 언니. 순덕아, 언니. 웬일이냐? 자기 손이. 내가 유관순이지? 네. 순덕이와 한반이에요. 나는 순덕이의 오빠다. 얼마나 고생이 심하냐? 고생이랄 거 없어요. 순덕이가 하도 졸라서 내 변호를 해주려고 우선 찾아왔다. 아내 장터로 갔더니 벌써 공주 현병대로 왔다기에 뒤를 따라왔다. 순덕아, 고맙다. 언니, 매를 몹시 맞았대지. 취조할 때 너무 반항을 말아라. 그러면 변호하기에 곤란하다. 저는 죽기로 맹세했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못 쓴다. 하루바삐 광명한 세상에 나와야지. 나라를 잊어버리고 아버지, 어머니도 잊어버린 몸이 살면 뭘 하겠습니까? 감옥 생활이 그렇게 싫지도 않으냐? 삼천리 강산이 웬 또 감옥인데 어디를 가야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차라리 조국 독립에
이 목숨 바치고 싶습니다. 산소리가 나리는 가을밤에 기러기가 울고 가면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길고긴 밤을 그대로 태우는 때가 있다. 이렇게 잠 못 이루는 밤이 오면 가지가지로 옛날 생각이 떠오른다. 미화학당 운동장에서 다정스러운 친구들과 뛰어다니며 즐겁게 놀던 일. 그 중에도 애도 언니, 명학 언니, 순덕이 모두 잊을 수 없는 얼굴들이다. 교실 안에서는 꽃피는 봄이나 달뜨는 가을철에도 선생님은 항상 우리나라의 역사를 가르치시고 우리도 5000년 역사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있었다. 우리는 고적을 답사하려고 경주로 갔다. 신라 문화의 꽃이요 우리나라의 국보인 불국사에 가서 옛날 어른들의 손씨로 이루어진 예술품을 꿈속을 방황하는 듯 황홀한 눈으로 살피며 역사 선생님의 얘기에 다시금 귀를 기울였다. 아름답고도 오묘한 타보탑은 하루 종일 바라보아도 싫지 않은 듯 우리는 타보탑을 몇 번이고 돌아다니며 감상하였다. 석가탑과 대웅전의 웅장한 분위기 속에 민족의 정기를 호흡하며 마음껏 뻗어올라간 예술에 도취하여 시간이 흐르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 청고의 비밀을 간직한 채로 솟아있는 토암산을 올라가서 석굴암에 이르렀다. 동해바다 푸른 물결 위에 아침 해가 불끈 솟으면 찬란한 태양빛이 석굴암 석가세존의 얼굴에 빛난다는 이 석굴암은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30여 년이라는 긴 세월을 두고 완성을 보았다는 것인데 이 조각은 일찍이 동서양 역사에 비할 것 없는 위대한 작품이라고 한다. 또 생각나는 것은 아나치 연못이었다. 김유신 장군이 외국 사신을 맞이해서 국제교섭과 문화교류를 이룩하던 것이다. 세계에서 제일 오래되었다는 청성대는 이곳에서 하늘과 별을 연구하던 곳이라 한다. 3월 초하루 날 밤, 미화학당 기숙사에 흉경놈들이 뛰어들어와서 명학 언니를 체포해가던 그 모습도 아내 장터에서 우리의 동포 형제들과 하루 종일 우렁차게 만세를 부르던 일. 관복이 관석이를 다리고 시내가 언덕에 앉아서 별을 헤이며 노래하던 시절. 놈들이 우리 집에 불을 지르고 어린 동생들을 불 속에 집어넣고 나를 묶고 가던 날 밤. 아버지가 형틀에서 돌아가시던 모습. 이가 갈리고 몸소리치는 추억이다. 그래서 관순이는 복신법원에 상고하기로 하고 지금 서대문 형무소에 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와 같이 관순을 사랑하시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무자라고 해도 나이 어린 관순에게 3년 징역으로 온다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일이 아닐까요? 그놈들이 어찌 우리들을 사람 되어나 합니까? 그저 노예의 머리를 벗을 때까지 싸워야죠. 저도 관순이의 태도에 참으로 놀랐습니다. 무서운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불타는 애국심으로 반항한 것은 일찍이 동서양 역사에 그 예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인재를 길러주신 이화학당 여러 선생님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생각한 바가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를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오는 11월 초하루 날이 관순이의 재판 날입니다. 그래요.
나는 가슴에 13호라는 명패를 붙이고 재판소로 끌려 나왔다. 방청석에는 동창생들이 수심에 쌓여 앉았고 역사 선생, 웰타 선생, 차감 선생 모두 그립고 보고 싶던 얼굴들이다. 동창생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인사를 주고받았다. 언제나 내일을 도와주시는 변호사 선생님도 들어오시는데 가슴이 뭉클하는 인상을 준다. 이동, 기립! 이제부터 피고의 관순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 나는 너희들에게 심리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것은 순왕폐하를 대신하는 신성한 법제이다.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돼. 한국 사람을 데려다가 10년, 무기, 사형을 주는 법정이 뭐가 신성하단 말이냐. 도살장 부담도 더 더럽고 무서운 것이다. 불온한 운동을 하면 내 몸에 좋지 못한 판결이 내릴 것이다. 한국은 한국 사람에게 돌려보내고 일본 사람은 일본으로 가라. 왜 남의 집 안방에 들어와서 생떼를 쓰느냐 말이다. 내가 만일 너희 집 안방에 가서 생떼를 쓰면 좋겠니? 물론 나를 가택 침입죄로 묶어다가 경찰서로, 감옥서로 보낼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한국에 와 있는 일본 사람들은 뭐다 가택침입죄를 범한 죄인이 아니냐. 너희가 죄인이면서 어떻게 나를 재판한단 말이냐. 천황을 함부로 쳐들면 엄벌이다. 너희들의 천황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이냐.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셨다. 내 부모를 죽인 그 칼로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에이, 떨지 마! 피고가 최후까지 반항 태도를 취하여 심리를 거부하고 있으니 사실 심리는 이 정도로 끝내고 이제로부터 검사의 논고를 듣기로 한다. 피고는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신성한 법정을 모독했으며 거룩하신 천황폐하의 대리이신 판사에게 무례한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준엄한 처벌이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황공 9개도 천황폐하께 없어는 한국인들을 일시 동인하시어 적자와 같이 보시는 이 광대무변한 홍문을 배반한 죄는 10번 사형에 처해도 오히려 남는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피고의 죄상을 보면 안회장도 만세 사건의 주모자로서 우매한 농민들을 속이고 순박한 백성들에게 불온한 사상을 넣어주었고 귀중한 생명을 20여 명이나 죽이게 한 것은 과연 대형 무대한 죄요? 도리어 검정대에서나 법정에서 끝까지 반항한다는 것은 도저히
개전의 희망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죄과에 의해서 상당 법조를 적용하여 원심대로 3년 징역을 구형합니다. 아, 변호인의 변론을 듣기로 한다.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의 진상을 변호하기 전에 먼저 피고의 성격과 습관과 환경을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는 어렸을 때부터 왈패라는 별명을 듣고 자라났습니다. 청명하고 효성도 지극하거니와 그가 한번 옳다고 생각한 일은 세상이 무너져도 우기고 나아가는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다가 피고의 부친이 종교인이었고 더욱 이와 학당이 종교 계통이었습니다. 이번 만세 사건의 주모자가 다 종교계의 인물이었었고 피고도 그 속에서 교육을 받은 까닭에 이를 옳게 여기고 거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는 나이 16살밖에 안 되는 미성년이라 세상 사물에 대한 비판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철없는 피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부모를 살해하고 피고의 손톱을 뽑고 발꼬락에 두리를 틀고 어린 몸을 불로 지지고 이러한 참아 눈으로 볼 수 없는 고문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피와 감정을 가진 피고는 법에 대한 반항이 맹렬하였던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이 3년 언도를 받았으니 법정을 신성타고 할 수도 없고 판사나 검사의 심리를 옳게 받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판사, 검사, 대신 판사 여러분은 이 점에 있어서 깊은 사색과 고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피고를 아내 장터의 주모자라고는 하나 만세 사건의 원주모자는 저 유명한 33인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단지 피고는 2천만 형제가 다 같이 만세를 부르는 그 틈에 조그마한 처녀였습니다. 이유를 들어 말씀을 드리자면은 새벽에 닭 한 마리가 울면 웬 동네의 닭이 따라서 울듯이 선병이 선생 등 여러 선배가 독립선언문을 낭독해서 동포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피고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 죄도 없습니다. 만일 부분적으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의 특이한 성격을 참작하시고 나이 어린 미성년의 장녀와 사고무친한 피고의 정상을 불쌍히 보시고 무죄로 판결하여 주시기를 본 변호인은 바랍니다. 지금 변론을 잘 들었겠지? 피고가 정직하게 말하면 무죄가 된다. 내가 무슨 죄냐? 애국심도 죄냐? 그럼 내가 주모자냐? 그렇다! 누가 시키느냐? 하나님이 시켰다. 애국심이 시켰다. 그런 호맹나는 소리를 하지 마! 그런 호맹나는 대판 집어치워라! 우리 민족의 뼛속에 사무쳤던 원한을 오늘 재판장에서 모조리 쏟아놓은 것만 같아서 내 마음이 오히려 후련하다. 비록 철창 속에 갇힌 몸이라도 우리들의 애국심은 놈들이 꺾을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놈들에게 보여주었다. 불경죄 4년을 가해서 7년 지나고 뭐 7년? 죽었나. 애기가 몹시 버티는군요. 기저귀가 마르지 않아서 자꾸 버티는 거려. 이러다간 가난해도 오래 못 살겠어요. 어른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기저귀도 말려주지 않는다. 아주머니 제가 말려드릴게요.
한방에서 어떻게 말린다고.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그만둬요. 괜찮아요. 13호? 네? 13호 면회야. 빨리 나와. 면회요? 날 찾아올 사람이 없을 텐데. 관부주와 관석이를 데리고 왔다. 만나봐라. 네? 관석이, 관복이가 살아있어요? 고생이 심한 모양이더라. 누나를 보고 싶어 해서 데리고 오긴 왔지만.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늘 피해를 끼쳐서 어떻게 해요? 그런 걱정은 말아라. 관소가, 관소가 누나! 누나, 누나가 어떻게 여기 와 있어? 응? 누나! 아, 누나, 배고프지? 우리 안 먹어? 누나, 잠깐 봐줘. 누나, 관부가, 관부가 나도 누나하고 같이 있을 때야. 오빠 거지가 다 됐어. 나야. 관부가, 관부가 아버지, 어머니도 다 잊어버리고 누나마저 잊어버린 너희들이 줄임배를 옮겨안고 이 마을 저 마을로 돌아다니며 찬밥이나 얻어먹자니 고생인들 오죽하겠니? 그런 걸 생각하면 이 누나의 가슴은 정갈래 망갈래 찢어지는 거. 누나, 관두가, 관두가, 누나, 관두가, 누나, 누나, 관두가, 누나, 관두가, 누나, 관두가, 누나, 누나, 너 정말 이러다가 몇 명은 못 죽겠다. 이것 봐. 전신에 멍이 시퍼렇게 들었어. 난 죽기를 결심했어요. 나 죽는 건 온통치 않은데. 관복이, 관석이가 걱정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사하겠지. 내 걱정이 나해. 밤마다 만세도 그만 풀고. 영학원이 감옥에서 나가거든. 내 동생들 좀 찾아봐줘. 그래, 걱정 마. 나는 그밖에 아무 미련도 없어. 아무리 귀중한 목숨이라 해도 한 번 조국 광복에 바친 후에는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다. 나는 내일 밤 9시만 되면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다. 그럴 때마다 모든 감방에 있는 사람들은 일체의 만세를 불러주었다. 오늘 밤도 9시가 가까워 오는 듯 각 감방에는 벌써부터 긴장한 것 같다. 대한도!
대통령님 만세! 관순아, 관순아, 나지 못해. 관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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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증거라도 있습니까? 관순이 간방을 담당하던 박간수에게 들었는데 지하실로 끌려간 지 이틀이 지나도 영 소식이 없답니다. 그럼 그놈들의 계획적으로 죽인 게죠? 틀림없습니다. 개 같은 자식들. 불쌍한 관순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아, 유관순은 절대 면회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이유로 안 됩니까? 당신들은 친척이 아니니까. 그럼 친척이면 됩니까? 그렇소. 그럼 제가 나와서 관순의 친오빠를 데리고 오면 되겠죠? 틀림없이 친오빠입니다. 공주에서 만세를 부르고 1년 징역을 살고 나와서 이미 배재학당에 입학수까지 마쳤습니다. 의심이 나시거든 대운 바깥에 나가보십시오. 제가 나가서 데리고 오겠어요. 가봐. 뭐요? 그런 것이 아니라 고 죄수는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병으로 갑자기 죽었습니다. 틀림없이 병으로 죽었어. 병으로? 그게 언제입니까? 이틀 전이요. 그럼 시체를 내주십시오. 미안하지만 감옥에선 시체를 주지 않소. 그런 법 어디 있어? 난 이 사실을 미국에 보고해서 야만인의 행동을 세계에 알리겠어. 관순이는 우리 학교 학생이요. 당신들이 관순을 내주지 않아도 좋아요. 자, 갑시다. 잠깐. 우리 헌병대에서도 내주지 않기로 했지만 몇 가지 조건만 들어주신다면. 뭐요? 어서 말해보지. 그 죄수의 시체를 비밀히 가져갈 것. 장례식을 비밀히 해서 절대로 밖에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 것. 시체를 홍지원으로 가져가되 지게꾼에 지워서 보내고 한 사람도 따라가지 못하도록 당신네들이 책임질 것. 죽은 사람까지 간섭이 필요합니까? 상부해 주십니다. 그 시체를 보고 또 소동이 일어날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시체실로 가보시오. 다들 내려오시지를 마시고 어느 분이든지 한 분만 내려오셔서 시체를 확인해 주십시오. 내가 확인하겠어요. 저게 관순이의 시체입니다. 내 딸로서 조국 광복을 위하여 싸우다가 끈이 부족해 놈들 칼에 쓰러지고 말았다. 내 죽음을 슬퍼하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천국으로 가는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찬송가를 불러주었다. 슬프게 불러주었다. 무럭무럭 자라서 나라의 일꾼이 되라고 항상 목매어 외치던 선생님은 이젠 차디찬 시체로 변한 죽음 앞에서 변화무쌍한 역사의 세계를 의심스럽게 본다. 포악한 놈들의 손아귀에서 나를 구출하려고 애쓰시던 순덕이 오빠도 이젠 맥이 풀리시는 듯 울고만 계시고 사감 선생님과 여러 학생들은 눈물의 한 고비를 넘어서 슬픔에 잠겨있고 아버지 어머니와 누나마저 잃어버린
무의 무착한 어린 동생들은 관을 두드리며 목매어 울고 있으나 이 승과 저승의 길이 달라진 이곳에서는 오직 목매어 부르는 동생들의 울음소리뿐이다. 하정우는 벌판에 헤매이는 양떼와 같은 동포들과 다정다감한 친구들의 슬픈 노래를 들으며 장말성을 떠난 내 영혼은 구름을 지나고 별을 지나서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올라갔다.